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훈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시훈 연구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두 종목 보고 계시는데 티플렉스와 한신기계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티플렉스 먼저 보겠습니다.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티플렉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니켈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톤당 그 10만 달러 이상까지 치솟은 적이 있고요. 특히 니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런던 거래소에는 니켈 거래가 중단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앞으로 니켈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사업을 주력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휘소금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0%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80%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 산업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계라든지 선박, 플랜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전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 회복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LNG 같은 경우에도 뭐 수제에 대한 공급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전기차 소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차의 주행 가능 그 거리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니켈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높아졌지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업황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국내 매출처만 1,500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즘 원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그 원전 밸브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2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정배열을 그리고 있지만 이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슬이 전문가 오늘 특징주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영업무역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실적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제 뭐 상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일단 실적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2022년 올해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의류 OEM 쪽인데 OEM 쪽이 지금 전방산업이 어느 정도 지금 회복됨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요 부분에 있어서 좀 호조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현재 30% 이상 또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좀 역사적 저점을 좀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 있는 만큼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리오프닝 수혜 의류 패션 쪽도 지금 모이기 있는데 그래도 또 큰 종목보다는 영업무역 쪽에 좀 더 힘이 모아진다는 느낌 듭니다. 오늘 지금 1%대 급등하면 상승하면서 33,8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